스포츠 토크의 킹 스토킹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정경범입니다. 오늘도 심창 해설 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 오늘 제 DL입니다. 요즘에 그 목감기가 유행이라더니 드디어 제가 목감기를 걸려서 오늘 심창 해설 위원의 역할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나오질 말았어야지 정말. 목감기면은. 목감기면 이걸 나오면 안 된다고요? 나한테 옮기면 어떡하려고. 아, 내 걱정은 안 해주고 자기 몸만 걱정하는 거야? 너 걱정 없어. 아, 진짜 왜 안 돼? 내가 걱정이 돼. 아 그래? 근데 오늘 또 오신 게스트분이 전 처음 봤어요. 자기 좀 세게 까달라. 와. 이런 거 사실 심창 해설위원회 전문분이 아닙니까? 아 근데 난 이제 후배들을 깔 수가 없어. 왜요? 그래도 야구 그만두고 이제 박경수 우기문 그렇게 까고 까도 돼. 현역은 까도 돼. 현역은 까도 된다. 알겠습니다.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롯데자이언츠 투수 그리고 경남 산업고등학교의 현재 코치로 재직 중인 진명훈 선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일단 스토킹 구독자분들께 인사 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따뜻한 은퇴 선수 전 롯데자이언츠 투수 진명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근데 오늘 옷부터 굉장히 힙한 옷. 지금 이 IF 스튜디오 옷 아세요? 모르지. 기아 타이거즈가 올해 이 브랜드에서 나온 네. 유니폼 입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홍보대사야? 아니 그게 아니라 너무 힙한 티셔츠를 입고 오셨길래 네. 좀 신경을 쓰고 오신 건가요? 머리도 좀 자르고 네. 좀 중요한 자리다 보니까 네. 네. 향수도 좀 뿌렸습니다. 향수? 냄새는 담기지 않아. 냄새는 네. 담기지 않아. 네. 아니 스토킹을 평소에 보셨었나요? 네 자주 봤죠. 선수들 나오는 거 보고 네. 또 여기 나온다길래 조금 찾아도 보고 했는데 네. 좀 많이 웃겨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아니 저희 뭐 네. 굳이 뭐 안 웃기셔도 돼요. 제가 웃기고 싶어요. 아 롯데를 이제 네. 롯데라는 그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네. 웃기고 좀 많이 좀 까주시고. 코치로 언제 그러면 취업하신 거예요? 올해 취업했죠. 아. 네. 어떠세요? 그 선수로 하시다가 코치라는 이 직업을 선택해서 해보시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처음에 이제 선수 그만두고 네. 제가 과연 선수들을 가르칠 수 있을까라는 생각, 의문점을 두고 네. 시작을 했었는데 제가 만나보지 못한 코치가 한번 돼보자라는 생각으로 만나보지 못한 코치가 돼보죠? 왜? 제가 좋은 코치님들을 많이 만났으면은 네. 저는 엄청 성공을 했겠죠?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구질구질한 코치들만 만났다는 거구나. 그럼 롯데 코치님 누구였지? 지금 뭐 제 이름을 말씀드릴까요? 그냥 제가 말할 거예요 그냥. 근데 그게 아니야, 아니라 네티즌들이 다 찾아낼 거야. 네, 그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다가가야 애들한테 큰 도움이 되고 그럴까를 좀 많이 연구를 해봤는데 뭐 지금까지는 좋은 것 같아. 애들이 좀 신세계를 경험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스타일이신데? 대화를 좀 많이 하는 편이세요? 네, 대화를 엄청 많이 하고 네. 요즘에 또 학생들이 어떤 말을 쓰는지 또 어떻게 소통, 어떻게 다가가야 되는지 좀 신세대같이, 그래서 옷도 좀 신세대같이 입고 다니고. 아, 네. 그런 게 더 연관이 되네요. 네, 머리도 좀 신세대는 옛날 단어인데 MZ세대라고. 아 MZ세대. 신세대는 그 X세대 신세대. 진짜 아, 신세대란 말 언제 썼는지 기억나는데. 아 요즘 애들 따라한다면 신세대 신세대가 왜 나오냐고. 네 MZ세대를 많이 따라가려고 노력하고 지금 있습니다. 댓글에 뭐라고 달릴지 눈에 선합니다. 신세대 물음표 겁나 달릴까요? 심창희 솔리언이랑은 언제 그럼 친해지신 거예요? 시청형이랑 호영호자 하는 사이였죠 원래부터. 어 언제부터요? 언제부터냐고? 한 일주일 전? 일주일 전부터? 일주일 전이요? 아 근데 야구장에서 인사하고 네. 이렇게 말하고 이런 사이였지. 시창형 롯데 오셨을 때 제가 군대를 가가지고. 아 그래서 접점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냥 철판 깔고 다가갔습니다. 수창형한테 친한 척 하면서. 근데 워낙 이제 승준형하고도 친하고 네, 다들 친하니까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은 네. 먼저 연락이 와서 이렇게 뭐 나오고 싶다. 아 스토킹에 나오고 싶다고 연락을 그때 심창의 해설위원한테 한 거예요? 네, 저는 이거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이렇게 카메라가 찍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소통하는 것도 와. 제가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도전이죠. 아니 그런 마음 먹기 쉽지 않을 텐데요. 근데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왠지 잘할 것 같았어요. 아 본인이 스토킹 나와서? 네, 좀 웃기고 뭐 이러면은 좀 그래도 제가 있는 학교도 홍보가 되고 네. 제가 데리고 있는 제자들한테도 제가 자랑할 수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스타가 되고 싶어서 나오신 거예요? 스타 되면 좋죠. 그러면 지금 개인기 갖고 있는 거 있어?
개인기 뭐 성대모사 뭐 개인기는 따로 없는데 성대모사도 따로 없는데 그럼 그럼 뭐 뭘로 웃기시려고 진행시켜 어 이경영이야? 야 너 잠깐 여기 뭐 없어? 아 지금 우산 있는데 아, 때리려고 하지 마요 우산 있는데 아, 예, 때리려고 하지 마요 카메라 좀 진행시켜 나도 이거 죄송합니다 진행시켜 아니 그러면 선수 때 심창 해설위원에 대해서 어떤 선수라고 어떤 형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엄청 많은 선수들과 다 친하게 지내시더라고요. 예, 네. 친화력이 좋으시고 그리고 일단 다가가기 편하잖아요. 어, 편하게 어. 해주다 보니까 예 네. 네. 그런 거 진행시켜. 조금 비슷하긴 하다. 계속 듣다 보니까 열 번 한번 터지겠다. 아니 옛날에는 진짜 섭외하기 진짜 힘들었는데 이제는 선수들이 먼저 저 연락이 오네요. 솔직히 말하면은 야구 끝나고 은퇴하면은 솔직히 뭘 할지 되게 예 맞습니다. 걱정도 많이 되고 고민도 많을 텐데 그런 선수들이 많이 연락이 와. 특히 명호도 야구만 하다 그쵸? 보니까 사회생활 예.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잖아. 사회에 대해서 아는 게 없죠. 네, 거의 아는 게 없죠. 왜냐면 야구만의 테두리 안에만 맨날 있으니까. 은퇴 컨설팅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연락 주세요. 오늘 진명호 선수가 웃기려는 마음에 분기탱천에서 나왔는데 얼마나 재밌게 나올지 한번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마다 진행시켜 그거 한 열 번씩 하면 돼. 진행시켜. 아니, 점점 웃긴데 터질라 그래. 자 그러면 바로 독한 프로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름 진명호 1989년 3월 20일생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순천 효천구에서 선발과 4번 타자를 겸업하며 투타에서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던 진명호 끈기에서 나오는 강력한 직구를 갖고 있던 진명호는 2009년 2차 1라운드로 롯데에 지명되며 전라도에서 경상도로 야구 무대를 옮기게 됩니다. 당시 롯데는 진명호를 선발진의 한 축으로 키우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요. 계획은 계획일 뿐 진명호는 2009년 단 한 경기도 등판하지 못했습니다. 2010년 루이스터 감독의 기대를 받고 3경기에 나섰지만 2패 평균자책점 19.64를 남기며 폭망 그렇게 시즌 종료 롯데는 진명호를 호주 야구리그에 파견하며 유망주에 대한 신락 같은 희망을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2011년 양승호 감독은 유망주 진명호를 기용했고 진명호는 2011년 31경기 2012년 23경기를 소화하며 가능성을 보여줬는데요. 2013년 이제는 유망주 타이틀도 쑥스러운 나이가 되지만 진명호는 상무 입대와 어깨 수술로 구속까지 저하되며 잊혀갔습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기회가 찾아오는 법 2018년 조원호 감독 체제로 변신한 롯데는 진명호를 적극 활용하기 시작했는데요. 불펜으로 60경기나 출장시키며 노예 탄생을 알렸습니다. 이듬해까지 60경기에 나서며 빡빡한 노예 생활을 이어간 진명호 경기도 노예처럼 나섰지만 억대 연봉을 찍으며 통장만은 두둑해졌죠. 이후 점점 출전 경기 횟수가 줄었고 롯데에선 방출을 결정했는데요. 이에 진명호는 은퇴를 결정했고 롯데 원클럽맨의 프로인생은 마침표를 찍게 됐습니다. 화려하진 않아도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공을 던졌던 선수 인생만큼은 진명호 말고 이긴명호로 불려도 손색 없는 선수 진명호의 독감 프로필이었습니다. 와 어떠세요? 독감 프로필 좋네요. 아 독하거나 이러지 않아요? 마음에 드세요? 전혀 하나도 안 독한데 저 다른 걸로 조금... 요새 색깔이 네. 너무 그러니까. 너무 순해진 것 같아요. 2010년 이거 평균적 측점 19.64 와 1쿼터 한 거야? 1쿼터? 농구? 득점 아니야? 득점? 19.64 와 공식 질문입니다. 야구를 언제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나요?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에 원래 야구부가 있었는데 네. 이게 없어졌다가 다시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아빠한테 저도 야구 너무 하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시작하게 됐습니다. 초등학교가 네. 어딘데 이름이? 전주 진북초등학교라고 진북. 형우 형도 나오고 오 최형 아~ 그 조진호 선배님도 나오시고 중학교 어디 나왔어? 전주 전라중학교 나왔습니다. 아, 아니 전주 전라중학교 나왔어요. 네, 전주 전라중학교입니다. 네. 어렸을 때도 키가 이렇게 크셨었나요? 초등학교 졸업할 때 168 와 중학교 졸업할 때 191 어? 중학교 졸업할 때 191이요?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먼저 가서 동계훈련을 하잖아요. 그 훈련 기간 때 허리가 갑자기 너무 아픈 거예요. 그때가 제가 178이었는데 두 달인가 세 달 사이에 191이 됐어요. 두 달인가 세 달 사이만에 10cm가 넘게 컸다고요? 네. 그렇게면 피지컬이면 5탄인가 됐어야 그리고, 되는데. 아니 근데 5탄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순천 효천구 시절에 4번 타자랑 투수를 겸업했다고요? 네. 오. 5탄이 맞네. 둘 중에 뭘 더 잘했었어요? 던지는 걸 좀 더 잘했던 것 같아요. 치는 걸 더 잘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고교 시절 통산 타격 1할 5푼 2리
4번 타자가 1홈런 10안타 4번 타자가 제가 점수를 많이 안 줬나 보네요. 근데 투수로서는 13경기에서 4승 2패 2.33. 아니 근데 이때 순천 효천고등학교 출신 주요 선수가 조용준, 정보명, 네. 이성열, 최은성, 이태양 등등. 네, 맞습니다. 그러면 최은성 선수는 빠른 90이니까 학교를 같이 다녔었네? 네, 저랑 친구입니다. 그때 당시에 야구는 너가 더 잘했지? 전 아무래도 투수를 했다 보니까. 네. 왜냐면 은성이가 내가 있을 때 신고 선수로 들어왔거든. 네, 맞아요. LG? 네, 맞아요. 지금 순위가 롯데 2차 1라운드야. 아, 그러면 고등학교 때 지금의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은성이는 지금의 최은성은 이 제 전화번호에 채자도 못 쳐요. 아, 아니, 네. 최은성 선수의 고등학교 때는 어땠었어요? 정말 저희 둘은 간절했죠. 저희 둘이 같이 유급을 했거든요. 아. 진짜 간절하게 우리 잘 한번 해 보자고 해간 했는데 은성이도 고등학교 때 잘했어요. 잘했어요? 네, 잘했어요. 잘 쳤어요. 근데 지명을 못 받고 어떻게 해서 그 신고 선수로 가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잘 됐죠, 은성이도 진짜. 예. 근데 그때 당시 그럼 은성이는 지명 못 받고 넌 2차 1라운드 받았잖아. 네. 그때 이제 은성이가 뭐라고 했어? 아, 축하한다고 해줬고 저 은성이도 이제 신고로 LG 간다 해가지고 아, 저도 축하한다고 그렇게 하고 사이가 좋아요. 은성이랑 저랑. 네, 나쁘고 그런 사이가 없습니다. 지금도 잘 지내요? 네. 지금도 연락하면 은성이가 받아주고. 받아줘? 받아준다고요? 받아줘야지. 이제 FA 데스타인데. 이태양 선수도 후배였어요? 1년? 네. 1년 후배입니다. 태양이는. 네. 이태양 선수는 학교 다닐 때 어떤 선수였어요? 엄청 열심히 했던 선수죠. 뭐 말썽 피우고 뭐 이랬던 선수도 아니고 지금 프로에 있는 선수들 보면 엄청 진짜 다 열심히 했었던 선수예요. 태양이도 엄청 열심히 하고 프로 가지려고 하는 마음이 엄청 컸었고 태양이도 잘 됐죠. 이태양 선수도 보면은 되게 웃기려는 욕심이 많잖아요. 고등학교 때는 성격이 어땠었어요? 엄청 활발하고 쾌활해요. 밝고 많이 웃으려고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1년 유급했잖아. 네. 1년 더 늦게 들어왔잖아. 네. 반말에 아니면은 모르겠어요. 저희 생긴 게 이래서 그런 거 존댓말 쓰더라고 애들이. 같이 있던 동기인데? 예. 네. 1년 유급한 거 알아서 그런가? 그건 모르겠어요. 아니 그러면은 그 뭐야 원래는 동갑인 1년 선배들은 어떻게 돼요? 친구죠. 본인도 친구처럼 지내고? 네, 친구처럼 하죠. 그게 족보가 좀 이상한 거지. 아니 이게 80년대 중반 후반에는 이래요 사실. 초등학교 학번으로 해요. 초등학교 입학년도로. 저 종석이요. 코치님이 부르십니다 이랬는데 네 몇 살이야? 네 20살 형? 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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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는 거예요. 루스터 네.